안녕하세요. SN라이프 SN톡톡입니다. 요즘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화장한 요구는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에 모시거나 산고라기도 합니다. 산골은 유골을 그대로 땅에 묻거나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아무 곳에나 유골을 뿌리면 불법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산골할 수 있는 장소인 유택동산이 있는데요. 이 유택동산은 따로 시설이 있는 곳은 아니고 화장장 내에 야외 시설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유택동산은 공용 항아리에 유골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름 모르는 많은 고인분들과 함께 안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공동 산골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화장장에서 접수할 때 유택동산에서 산골하겠다고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유택동산은 보통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10,000원, 관내 거주자인 경우 30,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장점은 지속적인 납골 비용이 들거나 추가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택동산에 고인분을 모시는 경우는 고인분의 유언에 따라 모실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장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경우 등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택동산을 결정하실 때는 꼭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이용 방법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골은 다시 찾을 수 없고 또 고인분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디에 위치하느냐보다도 고인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SN라이프의 전문 장례지도사님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후불제 상주 SN라이프 SN톡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